이렇게 잡으셔서 크림을 가져왔다가 가는 방향으로 빼꼼빼꼼 드셔서 가져왔다가 가져갔다가 하면서 약간 길게 팔자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리시고, 다만 이제 이거를 이동하실 때 일자로 가져왔다 일자로 가져가셔야지 이게 이렇게 S라인으로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케이크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 항상 위에도 하실 때는 일자로 왔다 평평하게 왔다 평평하게 가게, 그리고 세로로 하실 때도 얘가 일자로 수직으로 가지고 왔다 수직으로 가지고 가게, 이쪽 면이 닿았다 반대쪽 면이 닿게 하셔야지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사다리꼴 되게 많이 되시는데, 사다리꼴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옆면 하시게 될 때 얘가 8, 9시, 그러니까 십자가로 그렸을 때 절대 뒤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얘가 뒤로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몸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몸이 케이크 쪽으로 붙거나 하면 사다리꼴 될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사이드 스크래퍼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도 옆면을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방법은 아까 그 스크래퍼 하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3시 방향의 각도, 요 끄트머리만 살짝 닿게 각도 여기 딱 대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정말 끝에만 살짝 닿다는 생각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밑부분 뭐 살짝 더 닿아야겠다 그럼 거기서 살짝만 힘을 주셔야지, 처음부터 힘을 많이 주시게 되면 얘가 이제 다 까여서 빵가루가 나와서 크림까지 못 쓰실 수 있어요. 제가 다른 모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옆면 다시 붙여주시고요. 옆에 살짝 대시고, 평탄화 대신에 이런 스크래퍼 작업, 각카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옆면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윗면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다른 모양도 한번 해볼게요. 사각 스크래퍼가 있어서 얘도 옆에다가 살짝 대주시고 정말 끄트머리만 닿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깊은 모양의 경우에는 얘가 다 깎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싱 하실 때부터 좀 두껍게 발라주셔야 돼요. 하시게 되면 좀 쉽게 다양한 모양을 연출해 주실 수 있어요. 가로줄무늬의 경우에는 아이싱의 변형인데요. 아이싱 하실 때는 이 뒷면이 똑같이 닿아야 되는데 가로줄무늬는 이 뒤쪽 이 아래쪽 날만, 뒤쪽 엉덩이만 단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위로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돌림판은 뒤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자, 그래서 뒤쪽 엉덩이만 이렇게 닿아 있고요. 쭉 돌리면서 위로 이 간격 유지하면서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올라오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위쪽이 좀 많이 까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높은 원형 1호의 경우에는 이 날이 한 4개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너무 이렇게 잘거나 너무 간격이 넓어도 별로 그렇게 예쁘지 않고요. 한 4개 전후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하실 때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뒤쪽 이렇게 엉덩이 한쪽만 닿았다는 생각으로 중간으로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뒤쪽으로 돌리시면서 중간으로 유지하시면서 중간으로 오셔야지 이제 얘가 일정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세로 줄무늬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이제 위쪽에 이제 많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고 좀 많이 남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위에도 이제 약간 산 크라운이 약간 조금씩 액자처럼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싶으시다면 처음에 바를 때부터 좀 골고루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골고루 크림들이 올라오게 이렇게 발라 넣으시고, 위쪽 하실 때는 이 면으로
U자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8, 9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스피출라랑 독립파는 반대로 이렇게 가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쪽에서 8, 9시 방향에서 U자를 그리는데 돌림판이랑 반대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면으로 U자를 그려주세요. 그래서 앞에 선을 이제 약간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겹쳐서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U자를 그려주세요. 모양뿐만이 아니고 일자로도 가능해요. 그거는 그냥 위쪽으로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갈색으로 생크림 아니고 이제 뭐 버터크림이나 크림치즈 같은 재질로 이제 이렇게 갈색으로 하게 되면 통나무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곡선 아니어도 이렇게 사선으로도 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림 걷어내실 때는 각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걷어내주시면 돼요.